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루하루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다행히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었다는 점은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지수 잠시 밀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2,72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들어오면서 현재 895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가운데 건설이나 원전 같은 정책 수혜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NFT나 게임 쪽에서도 반등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와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데일리 TV 채널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행히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또 내일 FOMC 결과도 나오고 LG 엔솔 상장도 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 방송 중에 빨간 날 보는 게 진짜 귀해요. 오랜만입니다. 네, 귀해요. 뭐 이제 이번 달 들어 세 번 정도밖에 이제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명절 전에 이제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일단 뭐 지금 생각으로는 이틀 정도 더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빨간 장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이제 FOMC 결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어제 뭐 미국 증시도 쉽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잠깐 또 하락으로 가기도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FOMC 전이라서 뭐 반등이 나와도 막 2% 3% 이렇게 막 지수 자체가 뛰기는 어려운 구간이지만은 또 안 나올 법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모르는 소식들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FOMC 결과는 오늘 밤 새벽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은 지금도 회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왠지 오늘 밤에 FOMC가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겠구나.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뭐 긴축이나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은 네. 시장에서는 이것을 기점으로 반등은 시도하겠구나라고 제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정점은 어느 정도 좀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물론 하락장이 또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반등장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이제 가져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마침 어제 그 문자 소개시켜 드릴 때 네. 경기 재개주랑 반도체 네. 네,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 측면에서 반도체랑 경기 재개주들도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반등 나오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대부분이 반등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등이 여태까지 빠진 내 손실을 만회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반등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사실 경기 재개주나 반도체에서 아직 그런 정도의 기대값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채워가지고 가져가는 건 괜찮겠지만은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어가지고 그걸로 내 손실을 만회한다라는 전략보다는 지금 성장주가 가장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성장주가 안 좋다, 기술주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던 2015년, 2018년 이때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80%, 90% 올라올 정도로 강했고 다우지수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한 40%, 30% 정도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 친다라고 하면은 역시 내 손실은 지금 성장주로 열심히 손실을 봤으면서 반등은 또 이제 가치주로 보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가치주든 성장주 손실을 봤더라도 성장주로 이 손실을 만회하고 물론 이 반등장이 하락은 빠르지만 반등은 느립니다. 이게 금융시장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에 공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툼에 나온 속도가 빨라가지고 하락이 이제 상승보다 빠르지만은 또 이게 상승이 길다라고 해서 내 손실이 그만큼 또 잘 만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때 잘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만회를 하려면은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떨어진 걸 죽는다 이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의 기대치에는 성장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외국인의 수급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시장이 반등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율적일까? 최근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급락했던 종목이 그만큼 반등 탄력이 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성장주 쪽으로 좀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앞으로의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이런 부분 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이영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작 양봉 하나에 너무 겁내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 이제 매일 봐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빠질 때 종목들 좀 복귀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 가져갈 때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이제 탄탄한 종목도 위주로 가져가자. 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탄탄한 종목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제 하루 반등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는 반응과 함께 지금 반등 줄 때 비중 좀 줄여야 되나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내일이 아마 거의 뭐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FOMC 회의 결과와 엔솔 상장과 수급적 꼬임과 함께 거의 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런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예측하기 힘든 게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시장이 양봉 하나 나오고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인가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가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사서 여러분들이 5년, 10년 묵혀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신다면은 반등이 빠른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예를 들어서 상한가도 먹고 싶고 뭐
두 배 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먹고 싶은데 현실은 조금만 반등해도 손이 먼저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장이 좀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심리들이 이제 많이 깨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봉 하나 나왔다고 지금 살까요? 양봉 하나 나왔다고 지금 팔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고 나서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지수가 많이 빠져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양봉 보기 힘들었죠. 그냥 쭉쭉쭉 거의 폭포수처럼 쏘아졌는데 지금 하락이 멈출 거냐 멈추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을 너무 단정짓기보다는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시는 전략 너무 시장 흐름에 일희비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시장 전망이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승 쪽으로 갈지 하락 쪽으로 갈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고민이 더욱 커지실 것 같은데요. 좀 심리적인 차원에서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렸고 조언 확인해 드렸으니까 오늘 두 분의 이야기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볼 종목 GSE입니다. 가스 관련주죠.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어제 장중에 29%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막 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종목과 가격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갈지 말지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고 보시다가 뜬 다음에 진짜 가네 하고 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저희가 오래된 종목도 아닙니다. 12월 10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안 좋은 장이 사실 급등 나오기 힘들 쉽지 않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 눌림목권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구간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전고점 인근에 오면은 일단 반은 챙겨놓고 생각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 오히려 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야 될 때다. 장 안 좋은데 급등 나온 종목, 힘 있는 종목이 더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장이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고 하니까 자꾸 내 상황에 맞는 그 격언들을 따라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손실이 나니까 그래,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급등 난 종목을 따라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옛날 연애할 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이제 여성분이나 남자분을 볼 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를 보면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은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결과와 내 관점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일관적인 매도 이제 자리 전고점 인근에서 반 챙겨놓고 반 가져가시다. 지금 살 때는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전고점 부근에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골수의 픽 종목들 선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에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K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코스닥 종목이고요. 수출입, 전자, 물류, 공급망 네 가지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이 네. 최근에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번 나왔었고요. 뭐 작년이긴 하지만 작년 연말에 12월에 네, 12월 네. 말쯤에 저희가 한번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그때도 기억하기로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만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좀 아직 다시 봐도 어려운데요. 조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은 다 생략을 좀 하고요. 그냥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코스닥의 이제 3,000원대 이제 종목인데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냥 뭐 해외에 수출입할 때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서들과 여러 가지 그 서류 과정들. 그러니까 물류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사실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서류가 많이 복잡하고 또 내야 되는 기관들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모두 간소화하고 최대한 전자로 쉽고 그다음 정리도 잘 되게끔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물류 서비스를 조금 전자적으로 좀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면서도 네.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물류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부각이 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특히나 이 좀 많이 막혀 있는 구간에서 다시 뚫려야 되는 이제 구간들이잖아요. 물류들이 좀 많이 막혀 있다가 다시 좀 뚫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최악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렸다면은 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도 좀 반영이 좀 될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때 한번 시세가 잘 나와서 리뷰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아주 이런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다 보고 관련주고 그다음 이름 자체도 예전에 닷컴 버블 할 때 한참 유행하던 이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K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지난달 12월에 한번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좀 기대감으로 제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정말 좀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당연히 이제 수출입할 때 여러 가지 문서, 물류들이 필요한데 이 문서들을 전자로 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묘한 거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안 보고 리뷰를 네. 드릴 때 그 종목을 보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얼마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사십니다. 네. 리뷰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샀다가 뭐 가격 전략을 드리니까 그 가격 전략대로 움직이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릴 때는 안 사고 리뷰할 때 사고 그 다음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같은 종목을 사는 것도 참 어떤 시점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도 저희가 한번 리뷰를 드렸으니까요. 그 이후에 장이 좀 빠지면서 빠졌는데 일단 이제 종합 물류 중에서 뭐 가리지 않고 육상이라든지 종합 물류라든지 뭐 해상 온갖 이제 물류 시스템들을 같이 전자 물류 관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쿠팡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공급망이 훼손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나 혹은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이슈를 타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장기 입평대에서 정확하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장이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캐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니까 네.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문자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와 치킨도 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저희가 소통하는 쌍방향 소통 방송 아니겠습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류주 캐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좀 이름이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앞에 두 글자가 이제 한국을 말할 때 그 알파벳을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네 끝입니까? 네. 한 개만 더. 네, 이름이 더 없으세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한국을 탈 때는 이게 아니라 네. 땡하고 근데 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게 좀 달라서 왜냐면 이제 잘못하면은 네 앞에 두 글자 두 글자 앞에 두 글자 저는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앞에 영어가 이제 스펠링이 일단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이박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김과 이를 스펠링을 떨어지면 앞에 세 글자가 채워지고 좋아요. 뒤에 있는 이제 두 글자는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물망 같은 거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이제 이런 걸 잘 단어도 잘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 터미네이터 볼 때는 뭐 스카이 땡이라든지 네. 혹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PC로 많이 쓰는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온라인을 이제 그 온라인 어렵다. 좀 어렵네요. 네. 온라인 이제 소통 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글자 넣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름이 좀 어려운데 고군분투해 주셨습니다. 자, 앞에 알파벳 두 글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 김과 이에 앞 글자 이니셜을 한글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이름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모르시더라도 또 여러분들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만 7천 원이고요. 네. 15%입니다. 8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맞으시죠? 네네. 그럼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나 봐요. 20년 11월 이후에 사 모아갔어요. 아, 네네. 2020년 말쯤에 좀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네. 매도할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2%가 많은 도움을 주고는 계십니다만은 하락시장이 이렇게 연일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라도 팔았다가 다시 상승할 때 또 방송에서 그런 추천을 해줄 때 사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살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반도체죠. 자, 아까 반도체 잠깐 이제 짚어드렸는데 일단 그 선생님의 고충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사실 뭐 종목이 빠져서 손실인 사람도 어렵겠지만은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이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까봐. 사실 그것도 적지 않은 두려움 중에 이제 하나여서, 어떤 것이 지금 고민이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SK 하이닉스 8만 7천 원대 매수가시면은 보유를 그대로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겠다라고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730포인트 좀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이었으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제 이 정도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는 지수가 반등 나올 때를 좀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야. SK 하이닉스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만은 굳이 지금 추가 매수 할 돈을 이 종목 사는 것보다 다른 종목에 쓰다가 이 종목으로 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 보유 정도로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선생님께서 궁금하셨던 건 매도잖아요, 매도. 네. 네. 사실 매도는 지금 당장에 이제 고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14만 원, 뭐 넘어 15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또 어제도 좋은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제 이제 메타에다가 SSD도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제 뉴스 나왔는데 사실 어제 이게 장이 안 좋아서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이거 장만 좋아서 SSD 납품하는 거 지금 어제 그 정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 계약 금액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정말 공식 계약해서 계약 금액 나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한번 이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매수 쪽으로 보는 종목이니까 보유는 하시되 지금 장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이 더 빨리 올라오니까 굳이 오늘은 여기를 안 사더라도 나중에 이 종목은 선생님께서 잘 모아 오셨잖아요.
저는 그 관점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 장이 좋은 와중에 이 종목 조금 눌릴 때 조금 더 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장이 너무 좋다, 막 신났어요, 막 사람들 다 신나 있으면은 그때 조금씩 팔고, 딱 그 정도면은 좋지. 지금은 이거를 뭐 매도를 한다, 그럴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 없이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이 방송 순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매수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고, 기회를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원제약. 네, 대원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매수가는 2만 25원. 네. 네, 40%. 네, 2만 25원에 비중 40% 맞으시죠? 네네. 비중이 그래도 좀 있으신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거를 제가, 이거 지금 주식을 작년 12월 달에, 21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네. 처음으로 해가 제약회사라서 괜찮을까 싶어 했는데, 계속 내려가길로 물타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더 하셔서 좀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를 하면 매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요? 이게 지금 14,0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절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손절이 가능하세요? 뭐 손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쭉 그냥 계속 놔도 되고 그냥 그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놔둬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송을 자주 보셨으면은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이제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물론 실적이 좀 나오는 제약바이오들은 저점에서 조금 사볼만 하지만은 이 종목은 네. 지금 사시는 가격대도 저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뉴스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네. 그 개발하고 있는 거를 중동 지역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급등을 했거든요. 예, 예. 아마 그때 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뉴스가 아까 저희 이제 리뷰도 드렸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서 뉴스가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이제 사신 건데 주식을 새로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사자마자 뭐 수익 나는 매매라 얼마나 좋겠지만은 뭐 사실 어려운 장도 겪어보고 손실도 나보기도 하고 수익도 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식이 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반등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는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싸졌잖아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메타버스 섹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주도 섹터인데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도 섹터라고 하긴 좀 어렵고, 네. 최근에 이제 뭐, 메드팩토도 그렇고, 안트로젠도 그렇고, 지금 임상하다가 실패했던 케이스들로 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쪽으로 가져가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지만, 만약에 임상이 거꾸로 졌을 때 박살날 수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비중은 조금 더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좀 장이 좀 좋아지면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바로 다 정리하시면 아마 조금 힘드실 테니까 네. 반등을 해서 한 17,000원 정도가 되면은 네. 17,000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 한 반 정도는 줄이셔가지고 네. 지금 다른 종목들 지금 많이 내려온 종목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고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제약바이오처럼 뭐 임상 실패했다 이런 뉴스들 안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조금 네. 반등해주면은 다른 쪽으로 좀 조금 이제 비중 옮겼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장이 만약에 빠지면 더 내려갈 수 있죠. 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만약에 장이 네. 좀 빠진다 싶으면은 마찬가지 17,000원까지 안 오고 만약 내일 장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지금 40% 중에 10%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은 신적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빠진다면은 비중은 좀 줄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가더라도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캐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3,000원대 수출입 전분 전자 물류 서비스 업체다라는 내용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쿠팡 그리고 공급망, 해외 직구 등 물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받는 물류주다라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이 살짝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연이나 또 오답 시도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매호 이뮨텍 매수가 11,300원에 비중 20%,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오 이뮨텍은 거의 계속 좀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6,970원. 오늘 최근에 신저가 부근인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그 REGS가 이제 끝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의 특징을 좀 보면은 그 상장하고 나서 이제 1년간의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미국 꽤 원래 상장해야 될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1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을 못 사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미국인들이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사겠냐 이제 이런 관심 좀 볼 만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예전에 몇 개 있었어요. 뭐 잉그로드랩도 이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했던 게 티슈진. 네, 지금은 좀 거래가 되지 않지만 티슈진도 이랬었는데. 사실 그 1년째 되는 날 이렇게 거의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뒤로 낙폭이 좀 커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앞두고도 미리 또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보면은 이게 3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월 말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손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요즘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없으면 추가 매수라는 것 자체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건데, 추가 매수하는 것은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내 자산을 더 투입을 하는 겁니다. 내 자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결정인데, 확실하지도 않은 거에 그냥 단순하게 빠졌다라고 해서 그냥 뭐, 물 붓듯이, 그냥,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넣어보면은, 결과가 좋은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확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는 배제하시고요. 내가 이걸 버틸지, 버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되시고, 이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양봉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은 가급적이면 매도 쪽으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5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마시스 매수가 19,700원에 비중 60%입니다. 겨우 반등을 하긴 했는데 흔들림이 너무 심하네요. 25층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라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약수익권 되셨는데 25층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실 매수가가 안 좋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을 만약 17,000원대나 16,000원대 갖고 계셨으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방역 체계가 오늘이죠. 26일부터 바뀌게 되는데 이제 고위험군들이 아니면은 자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왔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걸 맞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16,000원대, 17,000원대라고 하신다면 25,000원까지 보시고 한번 쭉 가져가 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9,000원, 거의 20,000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오래 가져가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비중도 지금 60%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적 일단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셀트리온하고 1,400억 정도의 계약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정지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음봉 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양봉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양봉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고점을 돌파해서 간다면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지만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와서 여기서 오늘 시초가를 치게 된다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25,000원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기보다는 이벤트 소멸을 잠깐 눌렸다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특히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25,000원 잡으시고 19,000원이 깨지지 않다면 일단 한번 가져가 보자 정도 생각하시고 깨지면 일단 최소한 비중 조정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셨으니까 단기 수익을 내시려고 크게 비중을 밀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 마음은 사서 25,000원 가서 이만큼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가라는 게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제 먹을 거 다 못 먹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잘 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먼시스는 내일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손절가 19,000원, 목표가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뱅크 매수가 27,950원에 비중 10%, 사업 모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장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은 위치일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트뱅크도 이번 달에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오늘 현재가 27,100원입니다. 매수가가 높지 않으신 편이고 이제 앞으로 결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사업 모델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좋게 보고 있다고 하셨으니 네. 그거는 뭐 사실 개인 판단에 제가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주가가 지금 투자하기 지금 위치에서 가져가기에 부담 없는 위치냐고 하면은 네, 당연히 지금 위치가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장이 멀쩡한데 혼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딱 장이 빠졌을 때 원래 잘 그 3만원, 3만원 이상 버텨주다가 장이 안 좋아지면서 쑥 내려와 있는 10%가량 좀 더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전에도 한 26,000원대 그다음에 23,000원대 계속해서 횡보 한번 보여주다가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간다라는 조건 하에는 1차적으로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에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극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뭐 결제 플랫폼 모멘텀이라고 해서 당장 뉴스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슈를 받기 힘들긴 합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사람들이 쉽게 결제를 하다가도 이 결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쉽게 좀 간과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결제 플랫폼들이 결국은 좋은 이슈로 내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는 다날입니다. 다날이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도 이제 나가면서 페이코인이다라는 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메타버스나 NFT 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우리 현실에서도 단일 충분히 소액 결제라든지 그런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하면은 상승이 빨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냥 단순하게 장기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지 지금으로서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장점이 부각되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트뱅크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갔을 때는 괜찮은 자리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좀 시간 투자 가능하시면 보유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0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해서 문자 드립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센트럴 모텔 매수가 28,300원에 비중 50%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센트럴 모텍 전기차 관련주죠. 테슬라나 리비안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 좀 매수가랑 차이가 있으십니다. 오늘 19,8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테슬라의 알루미늄 암은 이제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테슬라가 사실 잘 갈 때 뭐 1,000슬라를 넘어서 1,200슬라가 됐을 그때 사실 수혜를 좀 덜 받고 빠지니가 같이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성장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간 지금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2020년 조금 이제 고생을 했지만 작년 실적이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도 사실 살 수는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 28,000원대에서 매수가도 좀 비싸고 비중이 큰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제 사셨던 가격대가 테슬라가 한참 잘 갈 때 이 종목도 조금 올라가긴 올라왔습니다. 그때쯤 가격이고 비중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랑 비중 조절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소위 말해서 2020년 바닥권에 있을 때 그 자리랑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도 장기로 가져갔을 때 못 가져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다가 제 생각에 한 25,000원대쯤 온다면 비중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으면 내 심리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여기서 만약 좀 더 빠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장이 더 빠진다는 얘기니까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의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모든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캐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물류주다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KLNET이었습니다. 네, KN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저희가 하나 신초가로 잡아봅니다. 신초가로 잡아와서 3,225원이었는데 지금 3,315원입니다. 약간 올라간 상태인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목표가 4,100원, 손절가 3,000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많이 내려왔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내려왔지만 전에 이제 전저점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장기 입항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오늘 또 이제 장이 좀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재밌는 댓글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케이크 썰자부터 케밥 먹자 네, 이런 이제 네. 재밌는 오답들도 올려주셨는데 역시 우리 방송처럼 네. 여러분들 먹을 걸 많이 올려주시는 거 감사하고 문자라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문자로 보내주셔야 또 저희가 치킨이랑 커피를 드리기 편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KN의 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3845번님, K사인. 오늘 K사인이라는 오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 들어와서 매수할까 했는데 고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셔서 참았어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앵커님 우아하고 예쁘세요까지 감사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오답인데 매수하셨으면은 다른 거 매수하실 뻔했잖아요. 그렇죠? 네. 참으셨길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장도 아까는 좀 올라왔는데 지금 장도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네네.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좀 지나보시고 오후장 좀 가셔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K사인이 아니라 KLNET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100번님께서 KN에 춥지 않은데 4행시도 지어주셨습니다. 케케묵은 내 주식 언제 팔면 좋을까? 이런 장엔 어렵다 싶었는데 엘레 장 초반 빨간불 냈다 팔고 싼 건 사고 기분 업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문자이고 저 엘레라는 감탄사가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이렇게 좀 흥이 있으신 문자를 또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긍정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아, 엘레강스한 문자네요. 아, 엘레강스합니까? 오늘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 포트 한번 뒤집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묵혀 있거나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주도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수익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 종목의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로 가져가거나 혹은 이쪽 섹터가 좋다더라 혹은 실적이 좋다더라 뭐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셨다가 어떻게 보면은 손절해야 될 때 못하고 끌려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라리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이 지수 3200이다라고 하면은 포트를 뒤집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꽤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종목들도 꽤나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포트를 한번 재정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2100번님 문자처럼 좀 빨간불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기원을 하겠고요. 마지막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53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KLM 영지 전문가님 머리하셨네요. 깔끔해요. 도원 앵커님 의상 잘 어울려 예뻐요. 상현 전문가님 늘 따뜻한 상담 감사합니다. 머리하신 거 알아봐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염색도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은 네. 제가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아, 예쁘다. 빨간불을 기념하는 기원하는 그럼요. 마음에서. 주식 투자는 언제나 빨간불을 보는 걸로 선호하죠. 그래서 네. 방송에서 저희 카메라에서 저희 아름다움을 다 닫지 못하지만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자, 그럼 1등 문자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저는 오늘 좀 4행시 지어주신 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포트폴리오랑 재정비를 하자라는 깊은 교훈을 주는 4행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은요? 네. 아, 어차피 저희 두 명이서 문제기 때문에 억지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2100번님께 치킨 드리고 다른 두 분께는 커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가는 데는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이렇게 머보로 시작했던 양시장 한 차례 반락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올려세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01%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그래도 90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0.25% 강세 속에 891포인트 선 지나고 있으면서 양시장 보합권의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많이 팔아내고 있고요. 현재 1,8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 대형주들 기관들이 가장 많이 지금 매수세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거래에는 4,000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놨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2,0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물량이라는 점이 한번 체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또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형주 중심으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기관 살펴보시면은 338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 트위터 하나가 원자력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라는 공약인데요. 이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도 오늘 장 초반부터 탄력 좋고요. 에너토큰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보성화학대 또 9%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LG화학 살펴보시죠. 내일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무디스에서 지금 LG엔솔이 상장을 함으로써 모회사인 LG화학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도 오늘 시장 지금 4%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66만 8천 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만족도 조사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